있고요. 여러분 이렇게 김순수 선생님의 추모제 이렇게 오시고 같이 추모를 하게 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들려드릴 대목은 현대시 창송의 시 낭송에 대한 어떤 문화는 조금 퇴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감각은 아마 창이 좀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, 곡에 창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각인할 수 있는 시력과 문학을 각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 이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 이름을 불러다오. 그의 애로 가서 나도 그 꽃이 되고 싶다.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나는 너에게,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음이가 되고 싶다. 그의 나도 그 꽃이 되고 싶다.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나는 너에게,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가 되고 싶다. 감사합니다.